안녕하세요. 뉴욕 키다리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뉴욕 키다리쌤 토크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적인 생활을 하시나요? 종교를 가지고 계시나요? 한국에서는 매스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종교의 부정, 종교의 폐단, 그리고 종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영상과 또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미국의 이민 생활을 하면서 종교가 필요하실까요? 자, 오늘은 미국 이민 생활을 하면서 종교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 오시게 되면 가지고 계셨던 종교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기회는 많습니다. 불교라든지 기독교라든지 천주교라든지 다양하게 가지고 계시는 종교 활동을 지역 주변에 항상 접하실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종교 활동을 그대로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종교의 부정적인 시각을 보시고 나는 종교 활동을 안 해도 잘 살고 있고 또한 문제점 없이 나 나름대로의 만족을 가지고 사는데 종교가 왜 필요하겠느냐, 이러한 분들은 오늘 영상 한번 보시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미국 생활을 하다 보면 제일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여유로움일 겁니다. 내가 집 밖에 나갔을 때 바로 앞에 슈퍼나 마트가 있어서 아니면은 조그만 분식점이 있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바로 앞에 주차가 돼 있고 골목길을 누비고 다니는 차들 때문에 비켜가면서 걸어가야지 되는 그러한 생활로 인해서 북적북적대는 생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조용하고 또한 다소곳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환경적인 모습을 보다 보면 모든 하루의 일과가 나의 계획된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일만 하고 살게 되는 시간들을 점점 더 가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어디를 들려야 될지 정도만 결정이 한두 개가 정해지시면 그 정해지신 시간으로 인해서 하루의 일과가 끝나죠. 그런데 막상 한국에서 북적북적대고 나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상점들과 또한 주변 환경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져 있던 익숙해졌던 시간 속에서 막상 미국 생활을 하다가 시간이 점점 가시게 되면 느끼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뭐냐면 외롭고 심심하고 그리고 누군가하고 내 마음을 털어놓고 대화를 나누고 싶다. 그리고 나의 걱정이나 나의 근심에 대해서 한번 누군가하고 의견을 나누고 싶다. 뭐 이런 저런 일들이 생기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분주하지 않은 것 때문에 적적함이라는 게 생기게 되죠. 그리고 외로움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그리움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 그리움, 적적함, 외로움 이런 종류의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책을 읽으시면서 아니면 한국의 드라마나 쇼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그 시간 동안에 푸실 수 있으실까요? 어느 정도는 푸실 수 있으시겠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공허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미국에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종교를 안 가지고 계셨거나 예전에 종교를 가지고 계셨다가 종교의 폐단, 부정, 비리, 나쁜 점만 듣고 계시다가 나 종교 생활 안 할래, 그냥 조용히 살래 하고 오셨던 분들 사시다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부분에 도움을 필요로 하실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특히 처음에 유학을 온 유학생들이나 이민을 온 초기 정착을 하는 가정일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종교 생활들을 다 잊어먹으시고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시는 동안에 종교를 어떤 종교이든 간에 하나씩은 접하시고 시간을 보내시는 게 어떨지 권해드립니다.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미국 생활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개인적으로 가족에서 채워지지 못하고 내 개인적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공허함,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외로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의 도움입니다. 물론 도움을 받는 것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내가 남한테도 다른 사람한테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여유로움과 관대함을 가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종교생활에 있어서 너무 깊은 종교생활을 가지시거나 너무 많은 시간을 종교생활에 가지시다 보면 물론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폐단도 발생하고 또한 실망감도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해드리기에는 적당하고 적절한 시간 동안에 종교생활을 하시면 어떨까 권해드립니다. 내가 하는 모든 종교생활이 어떤 종교이건 간에 어쨌든 만나시게 되는 건 사람이고 또한 그 사람 속에서 슬픔과 실망감과 기쁨과 행복감을 느끼실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왜 굳이 미국 생활과 이민 생활이 더 필요하냐고요? 말씀드린 겁니다. 막상 처음에 오셨을 때는 환경적인 부분으로 조용하고 또한 내가 계획된 생활만 하는 게 편하실 수 있겠지만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시면서 내 자신이 폐쇄적이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하에 내 머릿속과 내 마인드에서 국한되실 수 있는 시간이 더 깊어지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하나만 되시더라도 미국 이민 생활 하시면서 꼭 어떤 종교이든지 종교는 하나씩 가지시고 일주일, 한 달, 1년 동안을 보내시면 어떨까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한테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